타입어 애니메이션은 텍스트의 움직임을 주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복잡한 아이디어 혹은 중요한 메시지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끌어당기며 눈을 즐겁게 하는 애니메이션 기법입니다. 광고, 뮤직비디오, 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떤 영상이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타입어 애니메이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와키스 크리에이티브의 와키입니다. 저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14년 정도 실무에서 활동해왔고요. 누구나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영상 제작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많고 다양한 타입어 애니메이션 기법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저기 너무 많이 움직임을 주게 되면 시선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한 연출이 아니라면 심플한 애니메이션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밑에서 글씨가 투명하게 올라오면서 정립되는 타입어 애니메이션인데요. 텍스트에 있는 애니메이트를 클릭하여 포지션과 오파시티를 추가해줍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포지션 값을 설정해주고요. 오파시티도 0%로 해줍니다. 애니메이션 1을 Ctrl D를 눌러서 복제해준 다음 애니메이션 2의 포지션 값은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투명도는 100%로 해줍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아무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없는데요. 레인지 셀렉터에 있는 오프셋에 키프레임을 마이너스 100에 시작하여 0%로 끝이 나게 해줍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애니메이션이 딱딱해서 보기 좋지 않은데요. 쉐이프에서 램프 다운으로 바꿔줍니다. 애니메이션이 다 생성되기 전에 끝이 나는데요. 그럴 땐 오프셋에 있는 마지막 키프레임 수치를 100%로 바꿔줍니다. 이지하이에 있는 수치도 올려주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더 부드럽게 됩니다. 랜덤마이즈 오더를 켜주게 되면 글씨들이 랜덤하게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글씨가 계속 바뀌는 아주 간단한 애니메이션인데요. 텍스트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옵션을 열어주고요. 소스 텍스트에 있는 타이머를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생성해줍니다. 원하는 프레임에서 바꾸고 싶은 글씨로 적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글씨 크기와 폰트 또한 다르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폰트의 스트로크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클릭하여 색을 빼주고요. 밑에 있는 네모를 클릭하여 스트로크 색상을 채워줍니다. 손 모양이 그려진 아이콘에 수치를 올려주게 되면 두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씨가 하나씩 생성되는 효과인데요. 텍스트에 있는 애니메이트를 클릭하여 오파시티를 추가해줍니다. 0%로 바꿔주고요. 애니메이션 1을 복제해서 100%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렌즈 셀렉터에 있는 오프셋의 키프레임을 마이너스 100%에 시작하여 0%로 끝이 나게 해줍니다. 쉐이프에서 랜덤 다운으로 바꾸고 오프셋에 있는 마지막 키프레임 수치를 100%로 바꿔주게 되면 아주 부드럽게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되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효과에 따라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랜덤 마기 글씨가 반짝이면서 생성되는 것인데요. 두 개의 애니메이션의 오퍼시티 값 설정과 오프셋 키프레임 설정은 세 번째와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랜덤마이즈 오더를 온으로 바꿔주고요. 랜덤 시드에 키프레임을 주고 반짝이는 효과를 줍니다. 수치를 많이 줄수록 더욱 빠르게 반짝이는 효과가 됩니다. 다섯 번째 애니메이션은 글씨가 에코 효과를 내면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정립되어지는 것인데요.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주어 밑에서 위로 올라오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일직선으로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보이는 것은 베지어가 들어간 상태이고요. 오른쪽 마우스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에서 리니어로 바꿔줍니다. 빠르게 올라오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천천히 정립되어지게 할 건데요. 중간에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타이밍을 설정해 준 다음 중간에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 후 단축키 Shift F9을 클릭해 줍니다. 단축키 Shift F3을 눌러서 애니메이션 베지어를 조정해 줍니다. 애니메이션이 완료되었다면 Ctrl D를 눌러서 복제해 준 다음 폰트 색깔은 블랙으로 바꿔주고 스트로크는 흰색으로 설정해 줍니다. 여러 개를 복제해서 1프레임씩 띄워줍니다. 여섯 번째는 벌어져 있던 글씨들이 좁아지게 정립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애니메이트에서 트래킹을 클릭해 줍니다. 그저 트래킹 어마운트에 키프레임을 주기만 하면 애니메이션이 완료가 됩니다. 키프레임을 선택 후 단축키 F9을 클릭해주면 부드럽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네모 안에 있는 타이포가 위로 올라오면서 다른 글씨로 바뀌게 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레이어에서 오른쪽 마우스 널 오브젝트를 추가해주고 텍스트 두 개를 널 오브젝트에 링크시켜준 다음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줍니다. 단축키 F9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부드럽게 바꿔주고요. 네모 박스 두 개를 복제해서 텍스트 위에 올려준 다음 알파벳으로 바꿔줘서 글씨들이 네모 안에서만 보이게 해줍니다. 이 방법들을 활용하여 짧은 타이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영상이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타이포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 익숙해져야 다양한 종류의 애니메이션도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텍스트 애니메이션만으로 뮤직비디오 혹은 광고, 개인 프로필 영상 등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는 아직...